여러분, 상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피땀 눈물 흘려 밤새 쓴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단 10분. 그 안에 판단이 끝난대요. 씁쓸하지만 어쩌겠어요. 10분 안에 채용 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먼저 이력서입니다.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더니 경력 사항이 1위, 이력서 사진이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럼 중요하게 보는 곳은 짜잔! 경력 사항은 제일 먼저 눈에 가는 동시에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참고하세요. 이력서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TMI 항목도 알려드릴게요. 재산 보유 정도, 가족관계, 신체사항, 해외연수 경험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대요. 이력서 잘 썼다면 이제 글자 수색이 옆에 딱 켜놓고 자기소개서 써야겠죠. 자소서도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곳 바로 지원 동기였습니다. 글의 구성과 문장력 그리고 적절한 길이도 눈길 사로잡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제일 잘 써야 되는 곳도 역시 지원 동기네요. 아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처음에는 저는 대전에서 화목한 가정의 둘째로 태어나 이런 거 효과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거 여러분만 알고 있기에요. 취준생 여러분 올해 꼭 직보합시다. 비타민C, 오메가3, 몸에 좋다는 건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비타민D 결핍 환자는 최근 4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환자들의 비율이 3.7배나 높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선크림이 지목됐습니다. 아니 선크림이랑 비타민D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1년 365일 내내 피부 보호를 위해 선크림 필수로 바르고 다니잖아요. 이 선크림이 피부에는 좋을지 몰라도 비타민D 흡수에는 좋지 않았던 no. 거죠. 우리 어머님들 밖에 나가실 때 선캡에 마스크에 아주 꽁꽁 싸매고 나가시잖아요. 그래서인지 비타민 D 결핍이 가장 많은 세대가 50대 여성이었고요. 매일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오래 보고 햇빛 쬐 시간도 부족한 20, 30대 여성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비타민 D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같은 걸 먹어도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품 내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통해 만들어내는 게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햇빛 쬐는 여유 가져보자고요. 여러분 응급실 가보셨나요? 휴일에 급체를 한다거나 심한 응급질환까지 언제든 올 수 있잖아요. 특히 1인 가구 500만 시대, 실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인 약 51%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급대처 꿀팁 하나 가져왔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인데요.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나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는 시스템이에요. 본인이 직접 등록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 대리 등록도 가능하대요. 와우. 등록해두면 119로 응급 상황을 신고했을 때 미리 입력했던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전달돼서 맞춤형 처치가 가능하답니다. 물론 안심콜 신청은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가능해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시간 잠깐 내서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비해두자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랑 내일 또 만나요. 안녕.